잠겨있는 룸은 몇 호인지 프론트에 전화해서 체크해봐. 이제 그만하고 가시죠.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출퇴근 시간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지. 이놈 잡히기만 해봐. 어디 회장님, 회장님. 손님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니 저기 저기 손. 회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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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 이사님한테 연락 왔습니다. 그래? 어디래? 회장님 생신이라고 출근 전에 선물사러 갔다가 접촉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많이 다쳤대? 아니요, 가벼운 타박상 정도입니다.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요. 가봐요.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구만. 사고가 나가지고. 그래도 다행이네. 가벼운 타박상이었어. 아, 그나 이제 오랜만에 내가 신분만 송실장. 예, 회장님. 그래도 그놈이 내 아들이네. 그럼요. 그래도 아버지 생각하는 건 아들밖에 없죠. 그놈이 아침 대바람부터 애비 생일 선물사를. 단일 놈이 아니라는 것쯤은 내가 더 잘한다는 뜻이야. 회장님. 같은 이런 게 성추행인 거 몰라요? 성추행? 나중엔 임신했다 그러겠네? 뭐 그러시던가. 뭐 이런 게 다 있어. 야! 야? 이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라고요? 은하수 씨 뒤처리 좀 해줘. 전문이잖아.